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누가 지키게 되겠습니까?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누가 지켜야 합니까? 어제 북한이 엿새 만에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지난 5월 이후 3개월도 안 되는 동안에 무려 4차례 7발의 미사일을 발사한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은 30km 저고도로 250km를 날았고 회피 기동까지 실험했다는 점에서 우리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현재의 우리 미사일 방어 체계로는 막을 수도 없고 또 거기에 핵탄두를 장착할 경우 가공할 위력의 비대칭 전력이 될 것입니다. 게다가 북한은 최근 SLBM 세 발을 장착할 수 있는 잠수함까지 공개했습니다. 김정은이 직접 평양발 경고 운운하면서 협박까지 했습니다. 저와 우리 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무모한 도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북한 김정은 정권에게 엄중 경고합니다. 그런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지켜야 할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이 위중한 상황에 대통령 주재 NSC 전체 회의도 열지 않았습니다. 정의용 안보실장이 주재하는 상임위를 열어서 우려를 표명한다. 이런 보도자료 낸 걸로 끝냈습니다. 북한은 대놓고 우리 안보를 직접 위협하고 있는데 김정은 눈치 살피느라 경고 한마디 못하는 대통령이 과연 대한민국의 국군 통수권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은 남한 공격용 미사일이니 신경 안 쓴다고 하고 우리 대통령은 아예 모습조차 찾아볼 수 없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은 과연 누가 지킨다는 말입니까? 이러니 북한 정권이 미사일 발사 면허라도 받은 것처럼 공공연히 도발을 반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의 굴종적인 대북 정책이 지금의 안보 붕괴를 불러온 근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대북 정책과 안보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로잡지 않는 한 북한의 도발 수위는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휴지조각이 돼버린 9.19 남북군사 합의를 즉각 폐기 선언하고 외교안보 라인을 교체하고 유엔 안보리 소집을 요구하고 국정조사 수용해야 합니다. 우리 당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또한 최근 한국과 미국 군사 전문가들이 제기하고 있는 핵무기 공유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무책임한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국민들께서 더 이상 묵과 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경제와 민생보다 선거가 우선입니까? 내일 일본 정부가 가기를 열어서 우리나라의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에 미국이 갈등 중재에 나섰다는 보도가 있고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서 한미일 외교 장관들이 회담을 연다고 합니다. 최악의 사태만큼은 막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한 일본 정부가 양국 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갈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기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그런데 지금 집권 여당 민주당의 행태는 기가 막힐 지경입니다. 국민과 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여당입니다. 그런데 한일 갈등이 총선에 긍정적이라는 요지의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기업들은 죽느냐 사느냐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데 이 정권은 총선표 계산만 하고 있으니까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을 조속히 해결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내년 총선까지 끌고 가겠다는 그런 욕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우리 당은 일본의 오판과 도발을 지속적으로 규탄해왔고 현실적 대안 제시와 초당적 협력 의지도 수차례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당에서 악착같이 우리 당에게 악착같이 친일 프레임을 씌우고 반일 감정을 선동해온 이 정권의 의도가 이번에 백일화에 드러났습니다. 결국 나라의 미래야 어떻게 되든 총선만 이기면 된다는 매국적 정국 전략, 잘못된 정국 전략에 따른 것 아니겠습니까? 국가의 주도 세력이 국가적 위기 극복에 힘쓰기보다 이를 정적으로 죽이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이 국민과 기업의 고통을 외면하고 표 계산만 한다면 국민들께서 이를 준엄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잘못된 행태를 국민 앞에 사과하고 국익과 국민을 기준으로 사태의 조속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우리 당을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는데 우리 당은 하나로 힘을 모으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우려가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제 머릿속에는 친박, 비박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인사를 비롯한 어떤 의사결정에도 결코 계파를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다. 민주정당에서 서로 다른 의견이 존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당과 당원,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의견 표출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결코 올바른 정치 행위라고 할 수 없습니다. 대책 없이 지도부를 흔들고 당을 분열시키는 행위를 한다면 이는 총선을 망치고 나라를 이 정권에 갖다 바치는 결과만 낳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오로지 당과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묵묵히 땀 흘려 일하는 당원 동지들을 생각한다면 더더욱 그런 해당 행위를 용납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당을 망치는 계파적 발상과 이기적 정치 행위에 대해서는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반드시 신상하고 필벌할 것입니다. 우리 당의 어려운 현실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충분히 듣겠습니다. 제가 앞장서서 고쳐 나가야 할 일들은 분명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떠한 사심도 없이 당의 혁신에 매진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당 구성원은 물론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반드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정말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죽기를 각오하고 우리 자유대한민국 지켜낼 것입니다. 나라를 구해야 한다는 일치된 목표를 가진 모든 분들과 구존 동의의 자세로 대통합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진정으로 당과 나라를 사랑하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함께 이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